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도내 신천지 시설을 2주일 동안 강제 폐쇄하고 신자들의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들을 폐쇄하고 2주일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켜 운영을 강제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도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353곳의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고 신천지 측이 밝히지 않고 있는 100여 곳 정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2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시설이고 당연히 신천지 측이 밝힌 교회 시설도 아니고 결국 비공식 앞에 무슨 공부방, 무슨 센터 또는 이름이 없는 그런 교회 관련 시설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신도들의 개인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명단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신자 중에서 대구 교회나 중국 우한 지역에 갔던 신자들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대구와 청도 및 중국 우한 지역 방문 신도에 대한 정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경기도의 주거,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 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24일 오전 현재 신천지 관련 제보가 955건에 달한다며 신천지 집회나 숙소 운영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위험 지역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감염자 확산에 대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충원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